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양도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이 매월 쉽게 정리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어렵고 어디에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는 부동산 양도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양도세 때문에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매월 양도소득세 월간지리 탑10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쉽게 정리해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쉽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자료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국세청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죠. 국세청 홈택스인데 여기에서 국세 신고 안내를 들어가시면 중간쯤에 양도소득세 월간 지리 탑10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시면 이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죠.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이번 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으로 10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마다 이러한 사례들을 안내한다고 하니까 매월마다 이런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사례를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에 관한 사례입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내에 팔아야 할지 아니면 1년 내에 팔고 그러면서 다시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할지에 관한 사례인데요. 실제 사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보충적으로 나와 있는 이 해석 사례는 지금 보신 대로 정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할 때 정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이나 분양권을 계약할 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작년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찾아가셔서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깊게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죠.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의 판정 흐름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일시적 2주택 관련 영상 올릴 때 이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국세청은 역시 다릅니다. 이 판정 흐름도 이것만 보시면 거의 모든 일시적 2주택 그 기간은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흐름도를 따라가 볼게요. 먼저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입니다. 신규주택 계약일 또는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만약 위치하고 있었다면 종전주택은 3년 내에 팔면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다시 이 신규주택을 계약할 당시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또 물어보죠.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신규주택 계약일과 취득일 그 당시에 정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위치하지 않았다면 3년이고요. 만약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이 신규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내에 팔아야 할지, 1년 내에 팔아야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이 신규주택 계약 당시에 정전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때는 정전주택 취득일 당시
정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3년 내 팔면 되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정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만약 위치하고 있었다면 3년 내에 팔면 되는 거고요.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때는 정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3년 내에 팔지, 2년 내에 팔지, 1년 내에 팔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정말 이 판정 흐름도가 정말 좋게 잘 나왔습니다. 이것만 잘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 주택으로 이사 전입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라는 사례인데, 역시 실제 사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해석 사례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이거죠.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 기한 판정 흐름도. 저도 이와 관련해서 영상 올린 적 있지만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흐름도 하나면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사하고 전입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한번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이 1년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아니라면 이사하고 전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3년 내에 정전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기한이 1년이라면 이때는 그 신규주택에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걸 또 따져보는 거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다면 이때는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에 이사 전입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 살고 있었다면 이때는 그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끝나는 날이 1년 후인지 아닌지를요. 만약 1년 후가 아니라면 이때는 1년 이내에 이사하고 전입을 해야 하는 거고, 만약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1년 후가 맞다면 그때는 다시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에, 이 임대차 계약이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에 갱신한 임대차 계약인지 이걸 또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취득일 이후에 갱신한 임대차 계약이 맞다면 이때는 무조건 신규주택으로 1년 내에 이사하고 전입까지 마쳐야 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미 취득하기 전에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이때는 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년 한도로 전입하는 기한은 늦춰집니다. 근데 이때에도 만약 이 기존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날짜, 이 퇴거일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보다 빠르다면 이때는 계약 종료일까지 이사하고 전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 같다면 역시 계약 종료일까지 이사와 전입을 마쳐야 되는데, 늦은 경우, 이게 가장 좀 억울한 경우인데, 기존 임차인이 그 임대차 기한까지만 살고 나가면 되는데 조금 더 살아버리면 이때는 더 늦춰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계약 종료일까지만 연장되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와 전입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정 흐름도 잘 보시면 신규주택으로 언제까지 이사하고 전입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에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건 크게 보면 최종 1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최종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최종 1주택은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다행히
이 세 번째 사례는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이 실제 사례나 그리고 보충 설명되어 있는 이 해석 사례 세 가지 경우는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역시 최종 1주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전주택을 양도한다면 그 정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별도로 설명되어 있는 해석 사례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2010년도 4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 4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죠. 그리고 2020년 12월 1일 날 A주택을 양도합니다. 이때 과세로 양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30일 날 C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결과적으로 B주택과 C주택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두 개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이 지나는 거죠. 이 날짜는 최종 1주택이 시행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가 2021년 12월 1일 날 정전주택인 B주택을 양도한다면 과연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때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가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2010년도 4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 4월 달에 다시 B주택을 취득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20년 12월 30일 날 C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2021년 1월 1일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시기를 지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2021년 3월 1일 날 A주택을 양도합니다. 과세로. 자, 그렇게 되면 역시 이 세대는 B주택과 C주택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두 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정전주택인 B주택을 팔아서 B과세 받으려고 할 때 과연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때는 B주택의 취득일이 아니고 A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렇게 기존의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아서 일시적 2주택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3개 중에서 먼저 판 주택, 그 주택의 양도일이 정전주택 비과세 받을 때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날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례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 보시면 2010년도 4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4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1일이 지나는 거죠.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시점. 그리고 나서 2021년 2월 달에 C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대는 3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셋 중에 하나를 팝니다. A주택을 양도해서 과세로 파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대는 B주택과 C주택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두 개의 주택은 역시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정전주택인 B주택을 2021년 12월 1일 날 양도한다면 이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 바로 A주택 양도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 역시나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찾아가셔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과세로 먼저 양도한 후에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남아있는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건 역시 최종 1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해석 사례 첫 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1세대가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가 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아있는 이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분양권을 판 날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아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임에도 이것을 주택으로 본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을 양도했지만 실제로 주택을 판 것과 같이 봐서 남아있는 1주택은 최종 1주택이 되는 거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석 사례 2와 3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라는 사례인데요. 이 경우는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8월 달에 B아파트를 분양받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4월 달에 B아파트 분양권 중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달에 B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거죠. 자, 이 경우에 이 세대는 분명 B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이 3년이었는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비아파트 분양권 지분 중 일부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줬잖아요. 배우자에게. 자, 이렇게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이 1년으로 법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세대가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은 3년인지 1년인지가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질문했더니 어떤 답이 나왔냐면 이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A주택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1년이 맞습니다. 1년을 적용하죠.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기서 신규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종전규정은 3년이니까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적용되는 거죠. 3년 내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분양권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지만 어차피 배우자는 같은 세대, 동일 세대잖아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해석 사례 두 가지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세 번째 해석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분양 계약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이 붙는 거냐 붙지 않는 거냐 라는 쪽에서도 배우자는 어차피 같은 한 세대다 보니까 이때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서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준공한 경우, 이때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할 것이냐의 사례인데, 이때는 재건축은 됐지만 최초에 취득했던 그 날짜를 기준해서 이때는 2년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게 해석 사례 1, 2, 3에 담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판정 흐름도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인지 2년 보유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흐름도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인가? 맞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붙지 않고요. 아니라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맞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붙지 않고요. 만약 아니라면 이때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확인된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붙지 않고요.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또 달라지겠죠.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확인된다면 역시 2년 거주 요건은 붙지 않는 거고요. 확인이 안 된다면 이때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때는 2년 거주 요건이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도만 잘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인지 2년 거주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덟 번째 사례입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냐의 사례인데, 이건 앞서 설명드렸던 일곱 번째 사례에서 그 판정 흐름도 이걸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해석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아홉 번째 사례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의 사례인데, 이 경우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8월 달에 B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2021년 2월 17일 날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거든요. 주된 내용은 최종 1주택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남아있는 1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주택을 처분할 때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명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2021년 2월 17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명시가 됐던 거예요. 처분은 양도와 증여,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서 그게 시행되고 나서 2021년 6월 달에 비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한 겁니다. 어떻게? 주거 용도에서 업무 용도로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 4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21년 6월 달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꿨으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A주택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때는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A주택의 보유기간은 새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건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을 업무용으로 바꿨다는 건 이 주택을 처분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최종 1주택, 이 A주택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바꾼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로 돌아가서 지금 사례 보시면 2021년 6월 달에 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용도 변경한 거니까 남아있는 A주택은 비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변경한 날부터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 시간 되기 전에 양도한 거니까 이때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해석 사례 1, 2, 3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열 번째 사례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 기한에 관한 사례인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실 해당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실제로 이걸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당히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례와 설명들 그리고 해석 사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지역주택조합만 따로 분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매월마다 국세청에서 실제 사례들을 안내 준다고 하고 연말이 되면 책자로도 발간한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재테크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